저랑 같이 오늘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아직 스킨케어 아무것도 안 했고 카메라만 킨 상태고요. 하나씩 해볼까요? 우선 처음으로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입니다. 이제는 뭐 아랑템이죠? 너무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 제품도 제가 새로 뜯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올영 패드를 제가 비교를 했잖아요. 또 내돈내산으로 샀어요. 니들리 마켓 문의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최대한 브랜드랑 잘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언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떡해. 니들리는 진짜 쓰면 쓸수록 정말 좋은데 진짜 제가 마켓으로 꼭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더레파이 블랑드에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 토너입니다. 올영에서 패드 비교하면서 이 브랜드 제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잘 써주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항상 넘버즈인 토너를 잘 쓰고 있는데 요즘 피부가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고 넘버즈인보다 조금 더 가벼운 토너를 찾다가 요거 요즘에 더레파이 블랑도 쓰고 있는데 확실히 가볍고 산뜻해서 쓰기 좋더라고요. 뭔가 넘버즈인은 속보습을 잘 채워주는 제품이라면 얘는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그냥 끈적임도 없이 쓰기에 딱 괜찮아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 입니다. 좀 피부가 예민해지기도 하고 확실히 잠을 못 자니까 피부가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 진정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헤이네이처도 꾸준히 잘 쓰고 있고 사실 헤이네이처는 겨울을 빼고 봄, 여름, 가을 내내 사용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저는 겨울에도 보습크림만 잘 사용을 해주면 꾸준히 써왔던 제품이긴 하거든요. 브라이드의 프레스드 세럼 크리스탈 아이 플린트예요. 또 테스트 제품으로 들어와서 써보고 괜찮아서 그냥 영상에서 소개를 해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수분감도 느껴지고 흡수도 빠르고 요거 진짜 나쁘지 않아요. 뭔가 고급스러운 수분 크림을 바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최근에 써본 수딩 크림 중에서는 꽤 고급스러운 마무리감? 마무리감도 괜찮고 발림성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선크림은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제가 선크림은 진짜 닥터지 아니면 달바만 쓴다고 할 정도로 너무 저의 아랑픽인데요. 겨울이나 환절기에는 닥터지를 잘 사용을 하고 이렇게 여름철이나 조금 유분감이 많이 올라올 때는 달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달바가 진짜 쓰면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화장 밀림도 없고 선크림 백탁 현상도 없어서 진짜 진짜 괜찮아요. 올영 선크림 추천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진짜 많은데 닥터지 아니면 달바만 좋다고 함께 느껴져서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너무 정답이 이미 있는데 답정너 느낌이라서 고민 중이에요. 좀 지성 피부까지도 이거 달바 진짜 추천해요. 완전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요, 헤라의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인데요. 블랙 쿠션을 1시간 동안 라이브를 했거든요. 제가 진짜 헤라 불쿠는 내돈내산으로 정말 4년 넘도록 꾸준히 소개를 했던 제품이고 광고 없이 정말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인데 이제 그 제품을 헤라 브랜드에서 제가 너무너무 잘 쓰니까 이렇게 라이브를 오픈?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겟레디에서 사용했던 제품이 이 프라이머인데 얘는 베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뭔가 팩트 타입이라서 전 처음에 얘를 베이스로? 이랬는데 써보니까 진짜 피부도 맨들맨들해지고 애기 궁뎅이 그냥 솜털 뽀송뽀송한 것처럼 피부에 불필요한 유분기도 잘 잡아주면서 유수분도 그냥 적당히 가져가지고 진짜 얇게 피부 위에 뭔가 솜털막이 하나 싹 생긴 느낌이에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써보고서 와,
헤라 역시 무슨 일이야. 또 내가 또 내 통장을 바칠 제품이 또 나왔네.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다음은 요거입니다. 헤라 블랙 쿠션의 17&1. 얘도 제가 너무 잘 쓰는 제품이라 이제 뭔가 헤라 너무 편애하는 느낌인데 얘로 통당통당 두드려줄게요. 확실히 프라이머 쓰고 난 다음에 쿠션 쓰고 나니까 더 결도 매끈해지는 느낌이고 아 필터 쓴 느낌? 뭔가 스노우 필터 한 30 뽀샤시함 넣은 느낌으로 요철도 한번 싹 잡아주고 유분기도 제거해주고 지성 피부나 이런 요철이 고민이셨던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아까 요거 사용했었던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 한 번 더 쓱 발라줄 거예요. 나중에 유분기 가볍게 잡아줄 때 써도 괜찮더라고요. 정말 얇게 가볍게 한 번만 쓸어주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이브로우는요 요거 슈에모라 사용해서 결만 가볍게 잡아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쉘리 짜리 체리 체리를 사용을 해줄게요. 맑은 느낌으로 해줄 거라서 살짝은 쿨한 느낌이 나게끔 눈 언더 삼각존이랑 아래쪽 음영도 같이 잡아줄게요. 언더 쪽에 음영도 같이 잡아주고요. 다음은 허리 체리업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컬러는 MLBB 색감이 들어간 체리인데 너무 탁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뭔가 프레쉬한 느낌? 사용하기에 괜찮더라고요. 쿨톤 분들이 사용을 하기에도 괜찮고 저는 웜톤인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눈꼬리 쪽에는 이 컬러 퍼블리시 다크 컬러입니다. 웜한 느낌이 조금은 있는데 눈꼬리에만 풀어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약간 음영감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더 끌리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은 포렌코즈의 타투 올프루프 아이라이너 리얼 블릭이에요. 원래 제가 포렌코즈 틴트 진짜 잘 쓴다고 영상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네들이 틴트 맛집이 아니라 아이라이너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테스트해본다고 몇 번 써봤는데 진짜 안 지워지고 얘는 뭔가 물이나 땀에도 강한 느낌? 써봤는데 오 괜찮았어. 그리고 이렇게 점막 같은 거 채우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브러쉬 세워서 살짝살짝 섬세하게 채워줄 수도 있어요. 깔끔하고 지저분하지 않게 채우기에도 괜찮고요. 눈꼬리도 한 번에 날렵하게 뺄 수가 있어요. 얘는 0.01mm라서 엄청 섬세하고 날렵하게 라인을 빼주기에도 괜찮고 눈 점막이랑 눈 앞머리까지도 한 번에 채울 수가 있어요. 딱 착색 없이 쓸 수가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괜찮거든요. 뭐 여름에는 선명한 눈매는 만들고 싶지만 아이라인이 안 번졌으면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리퀴드 타입 사용을 해주는데 발색도 잘 되고 잘 지워지지 않는 제품으로 스스스스슥 해주면 끝! 아까 젤 사용을 했는데 한 번 더 풀어주는 느낌으로 사용했었던 퍼블리시 다크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마젠타 엣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글리터도 얹어주면서 눈매에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넣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샤넬 마스카라 사용을 해줄게요. 노즈 쉐이딩은 트클포스쿨로 윤곽 잡아줄게요. 얼굴 외곽도 사용을 해주고요. 블러셔는 제가 페리페라 요거 아침잠 좋아해는 얼마 전에 페리페라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요거 아직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딱 여름에 쓰면 좋은 컬러라서 청량하게 사용을 해주기 좋아요. 립은 아까 제가 포렌코즈를 미리 테스트를 해본다고 살짝 발랐는데 확실히 오 색감이 엄청 진하게 남네요. 얘를 쓱쓱 먼저 지워줄게요.
올리브영 갈 때마다 야금야금 하나씩 구매한다고도 했었고 제가 마스크에 안 묻는 틴트로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레코즈에서 보고 저한테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컬러들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포레코즈 진짜 진짜 좋아한다고 그래서 바로 저 진짜 완전 찐팬이에요 해서 이렇게 이번에 포레코즈 틴트를 소개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죠. 오늘 제가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틴트들 중에서 뭐 꿀조합 틴트도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 틴트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1분에 3개씩 판매가 되는 국민 틴트라고 해요. 총 41가지 컬러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 무드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리브영에는 총 14가지 컬러가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꿀조합으로 발라줄 건데요. 먼저 뮬리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베이스 색상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단독으로 써도 진짜 예쁘거든요. 전 오늘 꿀조합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뮬리 컬러로 먼저 베이스 깔아주고요. 안쪽에는 코이 사용을 해줄게요. 이 코이는 제가 집에 두 개씩 있을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는 컬러예요. 안쪽에만 한 번 더 발라주면 그러니까 체리 레드? 뭐 체리 핑크 컬러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 플러스 1 꿀조합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꿀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랑피그 웜쿨 상관없이 이 뮬리랑 코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틴트를 다 발라서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얼마나 안 묻어나는지를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티슈가 있고요. 티슈를 물어볼게요. 하하하 진짜 안 묻어나는 거 볼 수가 있죠. 컬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뭔가 선명한 고발색이랑 밀착력을 뽀송뽀송한 틴트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포렌코즈를 완전 추천드려요. 근데 제가 원래 잘 쓰던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뭔가 꿀조합도 제 마음대로 선택을 했는데 원래 잘 쓰던 틴트고 여러분들이 발색을 궁금할 것 같아서 발색도 보여드리고 꿀조합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여름에 하기 좋은 룩으로 보여드렸습니다.